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제가 혈관 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동맥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서 혈관이 막히지 않게 도움을 주는 영양소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영양소는요, 바로 퀘르세틴입니다. 이 퀘르세틴은 식물 영양소의 하나로 여러 가지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뭐 사과, 피망, 브로콜리에도 들어있는데요. 이 퀘르세틴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식재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들이 많이 먹는 대표 식재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퀘르세틴의 효능과 관련된 연구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 양파를 더 효과적으로 조리하는 방법과 함께 제가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맛있는 양파나물 만드는 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17년 동맥경화증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결과가 있었는데요. 영국 식품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입니다. 이 퀘르세틴이 혈관 속의 만성염증을 줄여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기전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연구했는데요. 퀘르세틴을 풍부하게 섭취하면 혈관 내부의 바깥쪽 세포에 이 퀘르세틴 성분이 남아서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준다고 하는데요. 그 결과 동맥이 튼튼해지고 동맥벽이 두꺼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2020년 영양학 리뷰 저널에도 이 퀘르세틴의 영양학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 결과가 실렸는데요. 연구진은 총 886명이 참가한 17개의 연구를 메타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8주 이상 퀘르세틴을 섭취하고 나서 혈압이 의미있게 감소했고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의미있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퀘르세틴이 풍부한 양파 어떻게 먹으면 더 효과적일까요? 그 첫 번째는요, 양파를 썬 후에 바로 조리를 하지 마시고요. 실온에서 약 15분에서 30분 정도 두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파의 좋은 영양성분들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더 활성화된다고 하니까요. 이러한 꿀팁 꼭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양파를 열을 가하면 영양성분의 파괴로 인해서 그냥 생으로 먹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생으로 먹으면 좋기는 하지만 매운맛 때문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열을 가해서 매운맛을 줄여서 먹는 것이 더 먹기가 훨씬 좋고 또 단맛이 증가해서 먹기 더 좋은데요. 그런데 열을 가하면 양파 속에 있는 뭐 일부 비타민C는 파괴가 됩니다만 다행히도 퀘르세틴 성분은 열에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열을 가해도 많이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조리를 해서 충분히 자주 드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양파를 이용한 간편한 반찬 양파나물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양파 적당량을 먹기 좋게 채를 썰어줍니다. 그리고 약 20분 정도 실온에 두었다가 프라이팬에 깔아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적당량 뿌려줍니다. 자, 이제 준비는 다 되었고요. 프라이팬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약 3분 정도 익혀줍니다. 자, 이제 뚜껑을 열어볼까요? 양파의 향이 올라오는데요. 매운 향은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소금으로 간을 하고요. 후추, 들깨 등으로 취향에 맞게 여러 가지 양념을 통해서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양파의 아삭한 식감이 조금은 남아있고요. 양파의 매운맛은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달짝지근한 천연 단맛이 느껴지는데요. 너무 맛있는 반찬, 양파나물이 탄생한 것 같습니다. 반찬으로 드셔도 좋고 또 고기 드실 때 곁들여 드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비빔밥을 드실 때도 다른 나물과 함께 넣어서 비벼 드시면 너무 맛있습니다. 자, 오늘은 혈관 건강에 좋은 영양소 중 하나 퀘르세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퀘르세틴이 풍부한 우리나라 대표 식재료 양파 말씀드렸고요. 또 양파나물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양파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혈관으로 또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